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송사는 전국의 공연이 4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뉴욕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장면이 공개되어서 미국 현지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전국은 오늘 7월 14일 미국 ABC TV 최고 인기 뮤직 페스티벌인 2023 서머 콘서트에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론에 따르면 방송사 전국은 오는 7월 14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ABC TV 2023 서머 콘서트 무대에 올라 신곡 세븐을 라이브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사 전국이 출연해서 공연을 펼치는 서머 콘서트 무대는 ABC TV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방송사 전국의 공연이 아직 4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지 팬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미국 현지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7월 11일 미국 현지론들은 수많은 BTS 팬들이 뉴욕 센트럴파크 공연장 주위에서 노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 수많은 BTS 팬들이 뉴욕 센트럴파크 2023 서머 콘서트 공연장 입구 주위에서 줄지어 앉아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전국의 공연이 아직 4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노숙을 시작하는 모습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